맞습니까? 그 옛날에 고무장갑이 없었잖아요. 그럼. 그럼 김치를 만들 때 고무장갑 없이 어떻게 했나요? 아유, 손으로? 그럼 손톱에 막 끼고 그러잖아요. 아유, 그렇게 끼 새가 어디서 이렇게 바짝 잘리지? 니네들 손톱에다 끼지, 끼냐? 바짝 잘리죠? 네.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은 손에 냄새가 계속 나고 그러지 않아요? 아, 비누 닦죠. 그건 비누 닦고, 빨래도 그냥 그 찬물에다, 겨울에 땡땡이 오는 데다, 미지근한 물에다, 그 연탄불에다가 큰 솥도 아니야. 이렇게 요만한 솥에다 걸어놓고 물을 튀어가지고 아이들 기저귀를 빨아야 되니까. 네. 아유. 저는 친구가 미국인인데 김치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근데 김치를 만들다가 생각이 난게 이게 고무장갑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손에 아니요. 맵기도 하고 막 그럴 옛날에 텐데. 고무장갑이 어딨어? 절대 없었어요. 네 고무도 나고, 네 아빠, 네 막내 작은 아버지 날 때까지 고무장갑이 없었어, 절대. 그럴 때도요? 그럼 그럼요. 그게 70년대, 80년대 아니에요? 70년대. 걔네들은 60년대? 69살인데. 60년대까지 고무장갑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절대 없었어. 있으면 그거 사다 쓰지. 집에서 흔히 실어오니까도 쓰고 그러는데. 네. 근데 뭐, 김장할 때는 그냥 무조건 다 그냥 맨손으로. 추운데, 그것도. 그럼. 김장은 근데, 11월이잖아요. 아니야, 11월 초에, 그지? 그러면은 그냥 그래도 동네 할머니들이, 아줌마들이 와. 와서 다 서로 해주지. 네. 그리고 또그 집에 한번 또 가서 해주고. 이렇게 해서 오고, 저기요. 하여튼 손톱이 길질 않아. 니네들 같으면 못한다. 손톱에 껴가지 못한다. 그렇죠. 아유. 아유. 나가 그냥 손톱에다가 칠좀 하고 싶어서. 근데 그래도 일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손톱에다 이렇게 잘.